6월 21일 일본 큐슈 카고시마현 남부에 매우 격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선상강수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체하고 있는 장마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하여 카고시마현 남부에 새벽부터 매우 격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시간에 70mm 이상에 달하는 매우 격렬한 비를 관측했습니다. 특히 이부스키 시에서는 24시간에 423mm 강수량을 기록해 6월 강수량으로는 관측 사상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큐슈에 정체하고 있던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여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08시 이후 현황입니다. 넓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폭염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전라남도 남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남부지방부터 날씨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 영역은 점차 확대됩니다. 전남 남서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제주도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됩니다. 또한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입니다. 풍랑주의보도 남서해역에서 남동해역으로 확대됩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기 때문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상황도 파도가 높아지고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1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은 어디였는가? 강원도 인제군이 37.1도였습니다. 최고 기온은 여전히 사람의 체온보다 높습니다.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말 장마전선이 한꺼번에 북상해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전선을 따라 비구름이 활발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선의 비구름에 번개가 번뜩이고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하여 서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전선의 북상과 함께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워집니다. 이 공기는 일본 카고시마에 선상강수대를 만들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공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비구름을 발달시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전선과 함께 그대로 우리나라를 서해에서 동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바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경계로 특히 전선 남쪽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해역 거의 전역에 풍랑주의보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상청의 킴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올라왔습니다. 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전국에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장마전선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저기압과 전선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장마 사이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경에 남부지방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또다시 주말경에 저기압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저기압이 통과한다는 것을 ECMWF와 킴이 함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또 주말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 주말에 비인가? 라고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주일 뒤의 일입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치 모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